자, 워머드의 와8000입니다. 또 무기함 같은 굉장히 멋있는 케이스에 들어있죠. 이거 열면 이제 발사 버튼 있는 거죠. 시끄러워요. 네. 자, 이거 어떻게 열어? 어때요, 여기는? 그냥 여기 누르면 되죠. 아, 눌러야 되는구나.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군요. 네네. 빨래집게처럼.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에 관련 문서가 들어있고요. 그렇죠, 워머디오에 네, 이런 비밀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비밀이면 안 되지, 카탈로그인데. 자, 요거를 치우고 나면은 요렇게 전용 아답터가 들어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7핀 연결하실 수 있고요. 여기가 기본 컨덴서 연결하시는 곳. 이쪽에서 네, 온오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 쇽 마운트가 이렇게 제공이 돼요. 네. 이것도 요거네요. 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전용 7핀 보실 수가 있습니다. 7핀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리고 실제 마이크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헤어드라이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벗기고 나면 이렇게 다이아프램이 안에 보이고요. 이쪽에 폴라 패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전용 7핀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방송 솔루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아니 이건 이렇게 생겼더라고.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아니 이게 다 김은총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하려 했어. 아니 그래 자식. 아니 형이 마이크 할 때마다 이러더라 한 번씩. 그러니까 따로 나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그러고 싶네요 진짜. 네 그렇게 그러고 싶게 생겼죠. 잡아보세요. 자연스럽게 누구 아니면 그렇게, 이게 아니고. 아, 헤어드라이기요. 이거 약간 좀 스피더건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 뒤에서 이제 야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드라이기. 난 드라이기 같아. 미치겠다. 이거 마트에서 네 다음 손님. 띡띡띡. 네. 아. 뭐 다양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하여튼 컨덴서인데 여기 뒤에 이게 달려 있어요. 워머디오 이 뭐 뒤쪽에 이 뭐라 거기 진공관이 들었나? 그러게요. 뭐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이 와 8000은요 워머디오의 플래그십 모델,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워머디오의 그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레전드 마이크를 아주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위주로 가격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와 8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 170. 170 정도. 그러니까 168만 이게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뭐 텔레폰 캔이랑 비교했을 때 네네. 텔레폰 캔에 약간 그 뭐 포션 보급형 어디? 보급형 텔레폰 보급형 정도가 네네. 요 정도 가격인데. 그렇죠. 이게 워머디오에서는 최고가 이제, 최고가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TF 11 하면서 그 127만 원인데 와 진짜 싸죠 막 이랬었는데 워머디오에서는 오 비쌉니다. 라고 말이 시작되죠. 네 그렇죠. 확실히 이게 워머디오가 그만큼 그 레전더리 마이크들의 느낌을 저렴하게 진짜로 잘 재현해낸 브랜드라는 생각도 새삼하게 됩니다. 그 저희 워머디오 리뷰를 보시고 나서 실제로 그 이제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주변에 샀다는 사람도 많고. 네. 워머디오는 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 거의 없죠. 네. 네. 워머디오 지금 이 프로덕트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기 마이크로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와8000 제일 위에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와8000 그다음에 와4767 얘네들은 이제 가격은 비슷하고 성향이 좀 다른 친구들. 그렇죠. 그다음에 와87이랑 딱 중앙에 14251251 그리고 이제 제일 뭐 저렴한 게 이제 뭐 8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 와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워낙에 훌륭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뭐 100만 원 언더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하실 만한 사운드를 뽑아내는데 그런 브랜드에서 한170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음 먹고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자, 와 8000입니다. 튜브 컨덴서 마이크로폰.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글들이 뭔가 딱 오죠. 이 마이크가 어떤 거에 지금 돼 있다는 게 지금 보면은 더 5점지 5점지
나는 왜 저걸 쥐로 읽었죠? 네, 쥐. 그러니까 랩, 힙합, 앤드 R&B 그러니까 되게 센 음악들이잖아요. 그 보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강하게 들어오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오지? 더 오지? 더 오지 마이크. 오진다는 마이크. 아, 오지는 마이크. 네, 모던 랩, 힙합 그리고 R&B에 잘 어울리는 오지는 마이크다. 그렇죠. 뭘까 이거? 오리지널인가? 오리지널? 모르겠네요. 그 오지 신발에서는 오리지널로 저거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오리지널일 수도 있겠고 이거 뭐 저희가 뭐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밑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볼게요. 오지는 네. 마이크. 오지는 마이크. 자, 뭐 트루 리프로덕션 90s 모던 클래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년대 모던 클래식 사운드를 이제 재현을 한 거고요. 이게 그 마이크 사운드가 지금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플래티넘 그 음반과 함께 해온 그런 마이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그때 당시에 이제 요런 느낌의 사운드를 사용을 했었던 아티스트로 닥터 드레, 머라이어 캐리, 보이스 투 맨, 브라이언 맥나이트, 에미넴, 리한나, 드레이크 이런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넓고 자연스러우면서 개방된 초고역의 사운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명년 중음대 이런 것들이 그 와의 다른 어떤 좀 부드러운 느낌, 풍성한 느낌의 중저역대보다는 좀 더 하이파이한 사운드를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용 이제 그 첼핀을 사용을 하고 네, 전용 아답터를 포함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트루 투 더 레거시, 트루 투 더 사운드 나오죠. 오리지널과 그 사운드에 충실한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스웨덴의 뭐 룬달 그리고 뭐 고담 스위스의 이제 고담 그리고 NOS의 6AU6 네, 6AU6 진공관 튜브 들어가 있고요. 좋은 부품들을 최대한 땡겨 가지고 플래그십 다운 그런 마이크의 스펙을 만들어 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히트곡을 당신이 직접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좋아했었던 그런 그 90년대의 모던 R&B 랩 힙합 사운드 하이파이에서의 그런 어떤 에어리한 사운드를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성향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와의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보다는 좀 그런 AKG 뭐 414 계열의 좀 시원하고 쭉쭉 뻗는 사운드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브라스 캡슐에서 영감을 받은 커스텀 K67 캡슐 그리고 스위스 룬달의 트랜스포머 그리고 진공관과 냉각 시스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고담사의 프리미엄 케이블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테크니컬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뭐 중요한 포인트들만 보자면은 자, 뭐 아까 위쪽에서 봤었던 뭐 이런 진공관과 뭐 트랜스포머들 다 확인을 했었고요. 다음에 폴라 패턴 두 개 고를 수 있네요. 카디오이드와 옴니, 다이나믹 레인지 113,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31,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20에서 2만, 아웃풋 임피던스 100,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 76, 그리고 네, 마이크가 무게가 네, 13.3파운드, 이거 얼마나 나가는 건지 한번 볼까요? 바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3.6kg인데? 아, 다 합쳐서 자, 지금 저희가 13.3파운드 찾아보니까 6kg를 갖고 뭐 했는데 그 뭐 나머지 다 합친 무게인 건가 봐요. 네네. 이런 것들 다 합친 무게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카디오이드 네, 프리퀀시 차트를 보시면은 진짜 정말 플랫하게 쫙 가다가 위에서 살짝 올라가는 느낌. 옴니디렉셔널은 아래쪽이 조금 풍성하게 부스트가 되어 있고 여기서 좀 죽었다가 위쪽이 좀 극단적으로 확 튀어나오는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통 여러분들 뭐 녹음하실 때는 이 카디오이드 패턴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사운드 샘플들도 있으니까 워머드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214고요. 네.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스트로베리 문 앤 스쿱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에어 바람을 쐬러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그쵸? 좋아요. 네, 나레이션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좋습니다. 와 8000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스트로베리 문 앤 스쿱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에온 바람을 새로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그 설명글에 있던 그 고역대의 네. 그 설명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좋아요. 귀가 꽉 차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냥 뭐 하이가 그냥 잘 땡겨진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넘어가는 네네.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네. 꽉 찬 성실한 사운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드라이로 한번 사운드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스트로베리 문 앤 스쿱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에온 여기 지금 214였고요. 네. 와 8000입니다. 바람을 새로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되게 좀 뭐랄까 일반적인 그냥 뭐 해상도가 높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사운드가 좀 매콤하니 뭔가 그 레트 그러니까 매콤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레트로한 느낌적인 것도 이제 네, 맞아요. 담겨 있는 건데 그 레트로한 느낌 살짝 있으면서도 굉장히 하이파이한 그래서 90년대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90년대의 모던함 그때 그 히트곡들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감성. 이거 그러면 드라이로 간 김에 악기별로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기타 이게 약간 그 복각 감성을 좀 제대로 살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14고요. 8000입니다. 레트로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매콤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살짝 자글자글하면서 그 우리가 한 번씩 매콤하다고 쓰는 그 표현들이 그런 그게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좀 살짝 고춧가루 탁탁탁 털어놓은 것 같은 느낌. 칼칼합니다 지금. 네. 보컬 들어볼게요. 214입니다.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스트로베리 문 앤 스쿱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에온 214였고요. 8000입니다. 네. 바람을 새로질러 되게 특이해요.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뭐랄까 진짜 특이하다. 감칠맛이 느껴지는 약간 딱 입에 쫙 붙는다는 그런 느낌. 네, 좀 매콤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느낌의 그런 드라이 사운드를 네. 보여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땡겨오는 원음 그대로의 수음력 이런 거랑 뭐 수음력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깨끗한 걸로 승부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레트로한 플러스 하이파이 이게 동시에 섞여 있는 감성이라 약간 자기만의 개성이 좀 있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와팔천이라는 게 그 하이엔드의 어떤 수음력과 해상도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마이크는 아니고 약간 그 웜 오디오의 그 중음대의 그런 존재감 플러스 90년대의 그 약간의 레트로함 플러스 그런 매콤한 개성까지 더해져 있는 아주 세계관이 명확한 마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여기서 딱 설명을 했었던 90년대 히트곡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던 그게 와팔천을 대변하는 감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글 최초에 그 들어갔을 때 그 적혔었던 아까 그 오지는 네 오지는 사운드 네. 거기에도 보면은 어떤 특정 구간 장르를 딱 적어놨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그때 앨범을 이제 말하면서 그 뮤지션들 이름을 나열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확실히 좀 색이 좀 짙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가장 비싼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 어떤 뭐 해상도나 그냥 퀄리티 컨트롤에만 집중을 한 좀 레퍼런스 마이크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자기만의 개성의 영역을 간직한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그 취향이라던가 그 목적성을 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을 만나야 좀 빛을 발하는 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와 8000 워낙에만 좋은 마이크 브랜드다 보니까 요런 식의 조금 살짝 나름대로는 독특한 개성도 되게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에 또 와 웜오디오에 또 이런 비싼 새로운 또 플래그십 모델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와 8000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해. 방송 미션에 감사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스.